최근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불일치 편지에 국토안보부 시행을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는 예비 중지 판결이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내려져 이민 옹호단체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소셜 시큐리티 불일치 레터를 고용주에게 발송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여부를 놓고 열리게 되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국토안보부가 소셜 시큐리티 불일치 레터를 고용주에게 보내는 것을 당분간 유보하도록 예비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9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국토안보부의 소셜 시큐리티 불일치 레터 발송은 전국적으로는 800만 명,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만 명의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추정돼 이민자 커뮤니티에 우려가 높아진 바 있습니다.